사람들이 요즘 엄청 궁금해하고 있는 이 혀가드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해볼까 합니다. 이렇게 목구멍 안쪽까지 본을 떠서 만들어 보니 훨씬 더 정교한 장치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시면 이 각도가 사람마다 정말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. 얼굴 모양 다르듯이 이 목 안쪽의 모양도 다 다릅니다. 원래 바이오가드를 만들 때는 이렇게 본을 떠서 만들었죠. 근데 이분이 혀가드를 하고 싶다 해서 이렇게 본을 여기까지, 지금 이 부분이 여기가 지금 목젖이거든요. 목젖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제대로 그 기도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. 자, 한번 보실까요?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딱 꼈을 때 이 목젖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했을 때 혀가 이렇게 잡혀집니다. 혀 뒤쪽에서 이렇게 걸어줘야지. 만약에 이게 짧으면 혀가 쏙 빠지고 너무 길면 불편하고, 아, 이게 뭐 1cm가 아니고 1mm, 2mm 차이로 편해지고 불편해지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사용해 본 사람들의 피드백입니다. 저 또한 마찬가지로 수많은 혀를 잡아주는 기구를 만들어 보면서 테스트했는데, 아, 이게 모양은 비슷한데 왜 다 느낌이 다를까? 결국은 이 모양, 혀를 받쳐주는 이 패드의 모양, 그리고 이 깊이, 그 다음에 넓이, 이 두께,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. 자, 이 경우는 지금 이 으악하는 느낌이 되게 센 분이에요. 그래서 이 목젖 앞에서만 살짝 잡았고, 이게 적응이 되면 추후에 이걸 쭉 더 연장을 해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그런 디자인으로 교체를 할 예정인데요. 이분이 이렇게 했다가 아까는 이 정도까지 왔던 부분이 이렇게 길게 내려왔고 모양이 좀 바뀌었죠. 이렇게 이 뒤쪽은 숨길을 좀 더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런 디자인이 나온 거고요.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좀 플렉시블하게 해서 이 뒤쪽 공간과 이 숨길을 좀 더 확보하는 게 더 좋겠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도 만들었고요. 또 어떤 분은 나는 쭉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넓으니까 불편하다, 그래서 이렇게 좁은 형태를 선호하는 분도 계셔서 이렇게 디자인한 경우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얼만큼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이물감이 전혀 달라지고 효과도 큰 차이가 납니다.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잡아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본을 떠서 만드는 거고요. 또 하나는 바로 이렇게 되게 유연한 게 있고, 이건 좀 더 단단하지만 유연성이 있는, 단단하지만 플렉시블이 좋은, 이거 같은 경우는 전혀 유연성이 없습니다. 그냥 딱 받쳐주는 겁니다. 이런 방법도 있고, 이게 사람이,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민감도나 또는 혀의 그런 힘, 뭐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,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유연성이 좋은 걸 해서 적응을 하고, 그 후에 이런 식으로 그 위에다가 나중에는 충분히 잘 적응한 후에는 이렇게 기존의 플렉시블한 거를 다 커버를 해서 단단하게 만들어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. 이분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바이오가드를 쓰다가 이제 효과를 잘 보고 계셨는데, 살도 좀 찌고 세월이 흘러서 나이도 좀 이제 들다 보니까 이게 목젖도 좀 늘어지고 혀도 좀 힘이 없고 이제 그런 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턱을 더 이렇게 내밀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. 그런데 내밀다 보니까 좀 턱에 부담도 있고 치아도 좀 불편하고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이제 혀가드에 대한 내용을 듣고, 그러면 다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목구멍 본을 여기까지 뜨고, 그 다음에 기존의 장치에다가 이거를 짠 만들어서 이렇게 목 안쪽에서 이렇게 혀가 뒤로 처지지 않게 잡아줬더니,
이게 장점이 뭐냐면 턱을 이렇게 내민 거를 뒤로 쭉 뒤로 가게 됩니다. 그러면 턱을 굳이 많이 이렇게 내밀 필요가 없고 지금 이거 보시면 위아래가 같이 있을 정도 부담이 전혀 없는 상태 정도로 혀를 잡으니까 턱이나 치아의 부담은 훨씬 줄어들면서 효과는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.